있어. 이거 수고씨. 아, 네. 수고? 수고요. 다섯 분에게는 요 페이스팩토리 필링 기계랑 다섯 분에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잡티 세럼인 요 아이소이 세럼을 제가 대돈 내산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인스타에 핫하다는 핫플 총개국을 제가 왔고요. 여기 모든 대짜랑 지돌이 우동도 시킬 거고 야채 모든 구이랑 그리고 당연히 술도 시켰어요. 필수. 필수죠. 저 오늘 음주데이예요, 여러분. 술 왕창 먹고 뻗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뻗지 않고 집까지 뻗겠죠. 교양을 갖춘 여자로서 집에서 뻗어야죠. 지금 닭이 구워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송개옥을 나름 두 번 와본 핫걸로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여기 양념장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밤에 기다리세요. 한 번씩 이렇게 덜어내셔서 드시면은 된다고 종업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제 기분을 행복하게 해줄 제 인생의 드러그 마약 오셨습니다. So good. 어우, 이게 오랜만이다. 웬일이니. 저는 나름 술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소주는. 그래서 저는 화끈하게 25도로 갑니다. 짠. 백김치 올려서 와우, 너무 맛있어. 제 친구 통화하는데 지금 한 손에 소주 들고 한 손에 전화하는 거. 리스펙. Hey, what's up? 그 유튜버 지윤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저희 지가강 지윤님이 지금 등장하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 너무 예쁘게 나와. 여기 저거 미쳤어. 굿. 자, 여러분, 이거 비빔면이거든요. 송개옥 비빔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술 기운이 올라왔어요. 황정민이야? 언니 진짜 윤곽 잘했다. 취한 거 아니에요. 나 분명 말했다. 나 술량 세다고. 뭔가 이상하지? 하지만 중고가 없기에. 저희가 처음에는 좀 여기 의심을 했어도 의심점 올렸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또 그냥 잔을 깰 뻔했어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제가 남자와 이별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 내가 여러분, 저는 오늘 도자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그로의 그릇이라는 도자기 공방이에요.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이런 그릇을 만들 거예요. 멘트가 깔끔했어. 여기 보시면은 색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고요. 요게 알료 하나예요. 알료 하나를 짙은 색부터 옅은 색까지 해놓은 거고 요거 하나가 광택, 요거는 매트. 전 이렇게. 아, 딱 정해진 건가요? 네. 베이지랑 약간 회색 그 토프 같은 컬러. 베이지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네, 저 베이지. 오늘 다 베이지. 근데 음식용 하려면 유광에 볼까요? 그럴까? 그래. 그러면 나는 요거. 근데 이거 식욕 감퇴하는 컬러 계열인데 괜찮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식욕 감퇴 색깔. 그래? 그래? 다이어트 아니면은... 그릇이야? 다이어트 그릇이네. 그러네. 이거 진짜 식욕 오지겠다. 이거 아니 모르겠다. 주황색이 식욕. 쩔어. 투데이스 컬러. 세기옥이 오늘 옷이랑 너무 잘 맞췄네.
가온이가 좋아하겠다. 어, 그러게. 애기들도 체험화예요? 6세 이상부터는 체험화. 가온이가 딱 6세 아니냐? 그렇죠. 아려. 그대는 이제 손 이용하셔서 너무 이렇게 쭈두두둑 두드시키시는 것보다 살짝 속겉털 모양으로 이렇게 흙이 내려갈 수 있게 조금만 눌러주세요. 아, 재밌다. 그러게. 진짜 예쁘다. 응. 야, 잘했다. 나 좀 했어. 저 언니는 되게 특이하다. 어머, 이 언니. 경련을 다 안 썼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오늘 너무 웃겨. 여자 셋이. 밤에 심지어 아니 진짜 원래 보통 이거 커플끼리 오죠? 아니 커플 체험 제일 많이 들어오시고요. 친구들끼리도 오고 부모님하고도 오고 그럼 하다 싸우기도 해요. 싸우는 커플도 오셨어요? 네. 여기서는 안 싸우는데 나갈 때 안 찾으러 오죠. 오 대박. 커플 앨범 2주 만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샘플로 쓰시나요? 패키지죠. 네, 가끔은 혼자도 찾으러 오시는 분 계세요. 내 거라도 그분이야 뭐 이러면서 내 그릇은 내 그릇이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맞아, 진짜로. 진짜 때려보셨어. 저희 컵도 만들었어요. 오늘의 첫 일탈 장소. 본격 제이미의 취미를 찾아서. 여기 꽃가게예요. 플라워 클래스를 들으러 오기로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선생님입니다.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약간 꽃가게 여기 사장님 꽃이잖아요. 이 꽃은 접에바라는 꽃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혹시 아실까요? 전 아, 네. 수구? 수구요? 땡. 야, 국화로 안 겨. 되게 많이 봤는데. 코스모스? 아니야. 색깔이 다르다고. 장미? 야, 이거. 에이, 진짜. 색깔이 다르다고. 타임. 카네이션을 한번 꺼내볼게요. 카네이션? 카네이션. 제신 거부터. 여기서 이제 각자 자기 거에서 꺼내서 여기로 놔볼게요. 카네이션? 네개 바로. 각자 자기의 소신껏. 이거. 카네이션. 거베라를 색깔별로 모아서 꺼내볼게요. 거베라요? 네. 혹시 종류별로? 가릴 때 억새를 꺼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리와. 끌려와. 중간중간 있을 때, 이 머리만 이렇게 한번만 돌려줘. 아니 저희 여기 꽃집 와서 지금 사진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워 다 만들고 나서 사장님이랑 여기서 지금 한 시간이나 수다를 떨었어.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저희 한 시간 수다 떨고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서야. 꽂아놓을 수 있게 집에 가서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길게 해서 내볼 수 있게. 이거. 완전 부었다 그죠? 이거 봐.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 이거 누구야? 모든 애견인들이라면 하는 짓거리. 거울 보면서 이거 누구냐고 캐묻기. 피곤하겠다 너도. 제가 감자 산책을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살았더니 얼굴이 그냥 빵빵해졌어요. 그래서 제 가성비 홈케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짜 가성비 홈케어거든요. 굳이 피부관리샵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피부가 뻣뻣뻣해질 수 있는 가성비 홈케어 시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임프롬 제품이고요. 하나는 허니마스크, 하나는 무화과 스크럽 마스크. 저는 이거 1:1로 둘이 섞어서 허니마스크랑 이 무화과 스크럽 마스크를 1:1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 무화과 스크럽 마스크는 21년도 5월달 상반기쯤에 제가 한번 광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스크럽 제품인데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랑 이렇게 두 개 섞어가지고 해주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피부 결 정리도 잘 되더라고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발라놓은 다음에 한 10분? 20분? 정도 있어주면 되고요. 저는 그러면 마스크팩을 하고 10분 이따가 올게. 마스크팩. 그러면 내가 마스크팩을 하고 올게.
얍!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 페이스팩토리의 필링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는 첫 번째 두께는 필링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크림이나 세럼을 흡수시켜주는 갈바닉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두 번째는 크림이나 세럼을 흡수시켜주는 갈바닉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모드고 세 번째는 리프팅 모드까지 되는 가성비 굿 제품입니다. 저는 흡수 모드 때는 이 아이소이의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 이 잡티 세럼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건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잡티 세럼이고요. 이게 잡티 세럼이 한 번도 너무 순하니까 한 번도 얘 쓰고 뒤집어진 것도 없고 그냥 낮이건 밤이건 가끔 건조하거나 이럴 때 옆에 딱 보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리고 제형도 너무 가볍고 피부에 확 흡수되는 촉촉한 제형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형입니다. 잡티 제품들 많이 요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탑3 정도에 진짜 들 수 있는 그런 세럼이에요. 제가 방금 사용하고 나온 이 페이스팩토리 기계 여러분 이거 제가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제가 제 집에 홈케어 기계만 3개가 있는데 얘가 3가지 모드도 되고 가장 가성비도 좋아요. 그래서 뭐 깨끗하게 세안을 도와주는 제품이기도 하니까 좀 우리 미우들이 제 영상 보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제가 순간 퍼뜩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결정한 영상 속 내돈내산 급 이벤트입니다. 다섯 분에게는 요 페이스팩토리 필링 기계랑 다섯 분에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잡티 세럼인 요 아이소이 세럼을 제가 내돈내산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세럼은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벼우면서 촉촉한 제형이거든요. 얘를 사용하면서 자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렇게 이벤트로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우리 당첨된 다섯 명의 미우들 분 중에 아마도 정말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제가 욕을 안 먹겠다 싶은 그런 잡티 세럼이에요. 근데 제가 얘는 꾸준히 사용을 해오다가 요즘은 다른 잡티 케어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그래도 제 화장대를 아직 벗어나지 않는 좀 정착템이 돼버린 그런 잡티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얘는 그냥 세 가지 모드도 되는 써볼 만한 그런 기계예요. 그리고 이 필링 기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다섯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감자를 산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산 패딩이 적응이 안 돼서 5분째 못 움직이고 있는 우리 집 감자. 아이고 어떡하냐. 움직여봐. 일로와봐. 이제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산책 가야 될 거 아니야. 졸린 척하네. 아 귀여워. 감자야. 감자. 감자가 저 패딩이 너무 불편해서 원래는 얘 진짜 2시간도 산책을 하는데 안 걸으려고 해가지고 다시 집에 나오자마자 5분 만에 빠꾸하는 중이에요. 옷을 바꿔주는 걸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진짜. 감자. 감자 부위 여기 봐. 알았어 집에 가세요. 눈빛을 욕하고 있어.